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젤입니다. 네, 오늘은 지젤이 여러분들께서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레코드판을 가지고 좀 재밌는 걸 만들어 보려고 해요. 레코드판이라는 건 노래를 재생하는 장치예요. 2000년대생들은 전혀 모르는 MP3 플레이어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요. 저때까지만 해도 MP3가 정말 장난 아니었어요. 당시에 제가 256MB짜리 MP3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즘 노래 음질로는 거의 20곡도 안 들어가는 뭐 그런 MP3가 있었고요. CD 플레이어, MP4, PMP 뭐 다양한 멀티미디어로 이렇게 점점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었었는데, 과거로 돌아가자면은 워크맨이라고 불리는 카세트 테이프들도 있었고요. 그보다 더 오래된 것이 바로 LP판입니다. 일단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중고시장에서 백판이라고 불리는 짭퉁 한마디로 뭐 복사판이라고 보면 되는데, 요즘 이런 것들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많이 매매가 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디퍼플 것도 있네요. 정품 라이센스가 아닌 정말 인테리어 소품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부기 원더랜드. 부기 원더랜드. 자, 아무튼 이렇게 백판이 뭐 이따구로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노래를 재생하게 되는지 우리 같이 원리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LP판에 먼저 구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커다란 원판 있고 가운데에 레이블이라고 불리는 어떤 노래가 수록이 되어 있는지 이제 나타내는 종이 프린팅을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일정 패턴처럼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동심원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소리가 발생하게 되면은 얇은 떨림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 떨림에 맞춰서 이렇게 홈을 파게 됩니다. 육안상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얕은 홈인데요. 노래를 재생시킬 수 있는 바늘이 움직이게 되면서 떨림의 전기 신호를 증폭을 시켜가지고 만든 게 LP 플레이어예요. 이런 LP를 사면서 LP 플레이어도 같이 사볼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몇몇 부품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노래를 재생해 보도록 할까요? 서브 모터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전원을 결선해 주도록 할게요. 오, 깜짝이야. 자, 이 녀석을 가지고 얘를 회전시키면은 되겠죠? 10년 동안 모아온 코딱지를. 그쵸. 회전을 시켜볼까요? 오우, 야, 잘 돌아. 종이컵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옷핀 같은 경우는 펴가지고 여기다가 거꾸로 한번 뚫어볼게요. 그쵸. 한 이 정도 속도로 하고 여기다 한번 갖다 대볼게요. 오야, 잘 봐봐요 이거. 예전에 저도 밴드 활동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드럼 치기 편해가지고 좀 했었거든요. 야, 나 방금 Smoke on the Water 나 들은 것 같은데? 자, 뭐 여튼 뭐 일단 실험을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LP판을 간단하게 만드는 거 인터넷에서 쳐봤더니 꽤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해가지고 저만의 방법대로 좀 각색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썸네일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걸 한번 만들러 가보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완성해 봤습니다. 일단 하얀 배경이 아니어가지고 헷갈리니까 하얀 곳에다가 올리게 되면은 아주 기가 막힌 작품으로 변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따라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레코드판을 어디서 구하며 또 이제 레이저 커팅기를 어떻게 쓰느냐, 레이저 커팅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제 다른 가이드라인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상당히 간단한데요. 프린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준비하신 도면을 1:1로 출력을 해줍니다. A4 용지의 한 면은 30cm가 되지 않죠. 그래가지고 모아찍기 형태가 아닌 분할찍기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각도를 쉽게 틀을 수 있는 톱이 있으면은 상당히 작업 편할 거예요. 클램프가 두 개 정도 이렇게만 있으면 좀 많이 편할 겁니다. 솔직히 뭐 재밌게 만들어 보려면은 이거 하는 게 재밌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노가다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그렇네요. 다른 장비를 이용해서 한번 또 잘라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스크롤소라는 친구입니다. 자, 이 녀석의 원리 같은 경우에는요 별거 없어요. 지가 이렇게 알아서 해줄 때 그냥 여기다가 슥 갖다만 대면은 두부 잘리듯이 좀 잘 잘리겠죠. 레이저 기계로 자르는 것보다 시간이 아주 그냥 곡갑절, 백갑절 드는 것 같습니다. 톱날의 움직이는 속도를 제가 너무 빠르게 해가지고 아마 지들끼리 잘린 다음에 다시 눌러붙은 상태에서 억지로 때려다가 네, 그렇게 개박살이 나버렸던 것 같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천천히 자르면은 그렇게 되는데요. 방법은 알려드렸으니까 저는 이렇게 멀쩡히 살아 숨쉬는 이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레이저가 깔끔하게 잘리네요. 자, 그러면은 자, 코인이랑 스타워즈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게 됐는데 둘 다 블랙 앤 화이트로 가면은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퀸은 그대로 냅두도록 하고 스타워즈에다가 조금 또 도색이라던가 그런 작업들을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좀 이상한가? 나머지 부분에다가 다른 색깔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니까 아주 그냥 금속 느낌이 아주 물씬하게 크롬색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좋은 스프레이를 썼더니 죽이지요? 검정색 여기 있는 거가 안 예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미리 하나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아크릴에다가 분영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딱 놓으면 어때요? 정말 우시죠? 스타워즈 거를 포함해서 나머지 친구들의 데코레이션이라던가 후속 작업을 진행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1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시계를 몇 점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먼저 크롬 색상으로 스프레이를 한 스타워즈가 있습니다. 뭔가 우주적인 느낌이랑 어울리는 색깔이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검정색을 한 번 더 겹치게 되면 더욱 이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 이게 더 괜찮은데? 영상에는 담진 않았지만 이렇게 골드 색깔이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뒤에다가 이렇게 레코드발 하나를 더 떼면은 정말 기가 막힌 예쁜 작품이 되는 것 같아요. 짠짜잔. 아니 어떻게 검정색과 흰색 두 색으로만 나타내는데 각 멤버들의 이렇게 얼굴 형태가 잘 느껴질 정도예요. 뒤에다가 LED 샤워까지 깔끔하게 했는데요. 약간 반 무드등처럼 쓸 수가 있게 됐어요. 아쉽지만 바늘이 좀 안 보인다는 게 좀 흠이긴 한데요. 뭐 핸드폰으로 시계 확인하면 되죠. Nope.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옛날 LP판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소품들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로서 이렇게 접근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뭐 LP판을 구하기 힘들면은 뭐 검정 색깔 아크릴을 사용하셔도 되고 얇은 합판이나 MDF판 같은 경우에다가 보색을 칠한 다음에 이렇게 추가적인 작업을 해주면 정말 아름다운 시계가 될 것 같아요. 예,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